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제 블로그가 최근에 닫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뭐별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영어 교재 연구과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제 수업에도 쓰고 또뭐 강연에도 쓰고 또 1인 미디어 만들어서 유튜브도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잠깐 당분간 닫아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강연을 한다거나 뭐 영어 수업을 하는 거 영상으로 찍는 건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일단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몇 년째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을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블로그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그 문의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반짝이라는 아이디에 어떤 어머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라디오처럼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거를 영상을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고민이 커서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드려요. 평소 이웃 신청해서 블로그도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대답해 줄수 있는 엄마들도 없고 해서요. 아이가 초 3학년부터 동네 내신 영어 학원으로 영어를 시작했어요. 초 아발론에서 1년 공부하고 청담 레테 받아보니 레벨 테스트 테라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이 낮아서 고민이 되는 게 청담 시스템을 해보는 게 좋을지, G가 더 나을지, 아니면 곧 6학년이니 그냥 이영신 같은 곳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문법은 중등까지 해놓은 상태이나 라이팅이나 스피킹, 리딩 점수도 낮더라고요. 예비 초6인데 영어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영재고 목표인 아이라 더 걱정이에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학원 이름들을 다 언급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학원 측에서, 제가 이 언급을 한 것에 마음에 안 드시면 꼭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일단은 언급해 주신 곳이, 청담, 그리고 G, 그리고 이영신. 이렇게인데, 이 아이가 영재고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실 이세 군데의 학원을 다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영재고를 준비하면 보통 이제 수학학원을, 브레인 리그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KSA, 과학학원, 수학학원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영어학원을 뭐 대놓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시간이 있죠. 1년 정도 6학년이니까. 그래서 6학년 때는 이세 군데 중에 꼭 어디를 가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청담을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라이팅, 스피킹, 리딩이 다 낫다고 하는데 G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영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신 위주, 토플 위주로 하는 곳인데 그것을 라이팅, 스피킹, 리딩 점수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기반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영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5학년 겨울방학쯤에 또 많이 모집을 하니까 그때 좀 이동해 주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를 계속 책을 읽힐 것이다. 우리 아이가 뭐 영재고를 가든, 내신에 흔들리든, 뭐에 상관없이 책을 끝까지 읽힐 것이다. 라고 하신 어머님들만 중요한 시기에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가 첫 영상이라 너무 떨리네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